네, 오늘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시총 1, 2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.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적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낸드플래시의 단계적 감산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. 자,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삼성전자는 현재 2%, SK하이닉스는 3.58%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. 건설주가 오랜만에 특징주에 올랐어요. 이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. 이에 오늘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2.09% 오른 48,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은요, 동부제철입니다. KG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부제철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. 이에 동부제철 장 초반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은요, 도율산업입니다. 코스닥 상장사인 도율산업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하기로 한 기업의 이 최대 주주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도달한 상황입니다. 자, 마지막 특징주죠. 텔콘 RF제약입니다. 비보존이 개발 중인 이 수술 후 통증 치료제의 상품명이 미국 FDA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텔콘 RF제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부터 이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섹터는요, 정유주죠. 정제마진 반등 소식에 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정유주들 오늘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통신장비주입니다. 내년에 실적이 기대되는 통신장비주 오늘 역시나 흐름 좋게 나타나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.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